게다가 또 바람까지 많이 불고 있다 보니 더욱더 네, 킥을 처리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휘슬 마지막에 울렸습니다. 아, 선수들이 네, 충돌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조동건 선수와 이재호 선수가 네. 붙었습니다. 지금 접촉 이후에 아 뭔가 대화 과정에서 또 한번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데 네 아 지금은 예 조동건 선수 역시나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네.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상황이면 아 예 이번에는 이 네. 감정이 김래호 선수에게까지도 흘러갔습니다. 사실 뭐 축구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감정이 격해져서 붙는 상황이 자주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경기 초반에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현재 또 전반전 10분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 네, 아 결국 카드가 나옵니다. 네, 두 명의 선수에게 모두 카드가 나왔고요. 조동건 선수는 뭐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이재호 선수가 네. 먼저 욕설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이 일단은 조금 이 감정을 추스릴 필요가 확실히 있고요. 그렇죠. 아직 경기가 너무나 초반이기 때문에 네.